우와. 온도는 24도예요. 온도가 24도예요? 네, 24도.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죽당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이름은 바로 구피천입니다. 구피천? 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요 근처에 양식장이 있다 그래요. 양식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이 돼서 지금까지 구피천으로 불리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채집도 하고 수중이로 아마 물속 촬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김이 올라오거든요. 우와, 진짜 따뜻해요. 진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온도는 네. 24도예요. 물 온도가 24도예요? 네, 24도. 우와. 별빛이 내린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중이를 띄웠습니다. 수변부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컷 구피랑 작은 치어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이쁜데요. 네, 수변부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수중의 모습이고요. 네, 이 아래에서는 구피 트리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컷 두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수컷 구피들은 원종 구피라고 하는 엔틀러스 그런 타입의 구피가 많았습니다. 네, 수중이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는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네. 사실 이게 원래 이런 환경이면 피레미 치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되는 게 우리나라 하천인데 여기는 구피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리를 옮겨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피들이 보이는데 그 옆에 치어들도 같이 보이시나요? 많은 개체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채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은 저보다 DK가 잘하거든요. 보던 와, 구피 치어들입니다. 수컷이다. 수컷이에요. 와, 잡아가야 돼. 들어가. 와, 이거 실하냐? 우와! 디케이, 와! 와. 자, 이제 채집한 구피를 가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도라 구피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시죠. 뿅! 디케이가 실제 수초들을 이렇게 좀 뽑아와가지고요. 야, 가운데 있는 인조 유목? 네. 예, 인조 유목은 원래 있던 거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이야. 와.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 그리고 새롭게 레이아웃 세팅까지 완료했습니다. 크게 커 나가고 어떤 또 치어들이 나오는지 계속 영상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